안녕하십니까. 제이미직 아카이브 1주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저희가 이 티셔츠를 같이 나란히 왔죠. 1주년 특집. 네,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이미직 아카이브 1년 동안 소개된 많은 가수들 중에서 아쉽게 뭔가 왜 그런지 알 수 없게 소개되지 못했고 언급조차 되지 못했지만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수 혹은 이 음악계에서 굉장히 명반으로 칭송받는 그런 음반들을 한 장씩 골라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제이랑문이 타케다 와타루를 소개해 주셨고요. 제가 코사카 추의 명반 호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토유키상 일본 분으로서 어떤 분이 좀 소개되지 못한 게 아쉬웠을지 궁금한데요. 진짜 궁금하다. 사실 소개되지 못해서 아쉬운 가수들이야 많죠. 앞으로 저희가 소개해 나갈 거고요. 계속. 네. 야, 제가 제가 지금 하는 가수 안에서 막 아는 사람만 아는 가수인데 근데 그래도 막 진짜 내가 좋아했었어요. この人ですね。 오토모 유코산.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오토모 유코산. 저만 모르나요? 오토모 유코산은 70년대 말에 데뷔하셔가지고 3년 정도인가? 그 정도 했죠. 그럴 정도 활동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뭐 지금 어디에 뭘 하신지 지금은 알 수 없어. 앨범은 딱 두 장만 내셨죠? 앨범 두 장하고 사운드 트랙의 노래 하나 하고 그럴 정도인데 막 원래 싱가송라이터 그것도 센다이 출신. 센다이 출신. 센다이. 소혀가 맛있는 곳이죠. 센다이 뜨니까. 센다이 뜨니까 저쪽이 출신. 센다이지 말고. 완두콩을 갈아 만든. 나는 조금 이나가 조금 저쪽에서 시골이었어. 센다이시 말고. 시골. 네, 나는 저쪽에 출신인데. 센다이 부근의 시골에서. 네. 맞아요. 네, 어떤 이유가 산대? 지금은 왠지 그 원전 있는 쪽이죠. 느낌이. 그쪽도 후쿠시마 에리어에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야마하가 팝콘 포퓰라 콘테스트 포퓰라송 콘테스트 때 계속 아마추어 분들 그 그런 거 유명한 70년대 많아 가지고 그런 콘테스트 출신 가수가 많아요. 네. 나카지마 미유키 선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 그 안에는 그 팝콘 출신 가수인데 나는 막 제가 그 뉴미지컬 그런 거 그 시대는 뭐 제가 그 RC 작전 제가 록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음악에는 거의 안 듣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TV에서 그분이 노래 부르는 뭐 그거 봤으니 완전히 빠졌어요. 근데 목소리가 초 허스키. 예, 허스키하고 초 허스키. 네, 초 허스키. 네, 그 말보 빨간 말보도 진짜 오래전 그거 한갑 그냥 피고 난다고 부르는 듯한 일본의 보니 타일러겠네. 야, 네. 보니 타일러 진짜 더 설령도 많아가지고 설령 카메이치의 여자 버전. 너무 놀라가지고 아 거의 뭐 일본의 자니스 조플린이라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그분밖에 없다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나 플라워스의 보컬도 자니스 조플린 아닌가요? 네, 뭐 좀더 키가 높은 느낌인데 거의 진짜 그런 목소리라 가지고 놀라 가지고 막 그때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2집 앨범. 그러니까 1집이 2집. 네. 근데 미인시고. 떠났어요. 떠났어요. 데뷔 싱글이죠? 싱글을 다 갖고 계세요. 엄청나. 아야야. 역시 팬이시구나. 나는 저 1집 하나밖에 없는데. 한이 모자라. 팔이네. 아, 끝난 간지. 그래가 사운드 돌았어. 떨어진 것까지. 끝나간지. 이건 보헤미안, 네. 보헤미안. 아, 진짜 명곡. 네, 근데 이 노래 발음에 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발음했던 날에 윈터했어. 아, 가자. 이거 명곡이야, 보헤미안. 그러니까 이 음반 진짜 안 팔았어. 아, 이거 진짜. 프로모를 할 수가 없었겠네요. 근데 2년 전에 그 2년 후에 가츠라기 유키산 라는 분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데이트 시켰거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아깝지. 이거 진짜 명곡이야.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상심, 1집에 있는 곡. 상심을 좀 많이 자, 오늘 어떤 곡을 그럼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데뷔곡, 여기 있는 데뷔곡인데 쇼신이라는 예, 상심. 상심. 좀 발라드인데 그렇게 록스타일 아니지만 이거는 목소리가 처절한 발라드. 네, 근데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들어볼까요? 예. 말인가요? 진짜 명곡. 79년인가?
목소리 톤이 그러니까 나 TV에서 봐가지고 팔뚝이 빠졌어. 오 마이 갓. 이게 라이브 영상 한번 봐봐요. 나는 여전히 보니 타일러 같아. 보니 타일러. 내 보니 타일러보다 좋아해. 사요나라 모 에나이 미인식어. 두 번째 얘기하셨어요. 미인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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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해서 키는 키는 자그마하세요 진짜. 목소리 흡입력에 빨려서 그러니까요.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도 좋아하는 가수를 육계 형이 또 소개해 주니까 너무 좋다. 자, 오토노 유고 사토 육계상에 골라준 가수였습니다. 아, 도나스, 도나스 아리가또. 야, 아리라요. 자, 다음은 DJ 번이 골라준 곡 어떤 곡일지 소개해 주시죠. 아, 진짜 꼭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뭐 일단 끝내겠습니다. 네.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미하라. 자, 미하라 준고. 미하라 준고 사람 됐네. 뭐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건 얘기하지 맙시다. 아, 지금 정치가로 활동을 하고 네, 계신데요. 정치적인 건 얘기하지 네.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아, 이 누님이 제가 이야기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누님이 예, 지금 자민당 국회의원이세요. 네. 네, 국회의원이지만 어쨌든 네. 자민당 국회의원이란 건 한국 사람에게는 좀 못마땅할 수밖에 뭐, 없는 수 있는데 네. 좀 나름 일본에서는 발언도 많이 하고 네. 일본에서는 나름 여성을 위해서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섹시 네. 여성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누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인이시고 일단 미인이시고 목소리가 아까 저 유기형이 소개했지만은 허스키하고 뇌세적이에요. 아 이번에도 허스키입니까? 네 뇌세적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미인이시고 중요한 거는 미인이시고 이 누님이 기억하라 이 누님의 피부니, 인생 인생이 좀 파란만장해. 일단 최종학력 중졸이에요. 네, 고등학교 입학했지만 이틀 다니고 퇴학당했고. 그리고 네, 호피 무늬 눈이 호피 무늬가 잘 어울리고 좀 세게 생겼죠. 네. 네, 그리고 이 본인의 어떤 솔로 가수도 있지만은 밴드도 했었어요. 네, 중고라는 영어로 이제 중고라고 써가지고 하드락 밴드도 했었어. 하드락 밴드도 했었고 이런 솔로 캐리어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앨범이 지금 없는데 시카고에서 녹음한 앨범이 있어요. 진정한 저는 그 앨범 시티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앨범은 없지만 그 앨범은 나중에 한번 소개시키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건 제가 요 누님의 그 곡들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미아라 세쿠시의 대명사죠. 네, 섹시나이트. 네, 섹시나이트. 그러니까 섹시나이트 이 곡을 뺄 수가 없어요. 네, 이 곡은 뭐 제가 지금 오늘 도나스도 준비했지만 영상으로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미아라 준코. 음악도 굉장히 섹시해요. 라틴이네, 라틴 나타나. 미아라 준코 산도 포스코 야마구치 네, 원래 그랬었어요. 포스코 야마구치 약간 야마구치 오마이사 하고
저 뭐지? 우인 아나에서도 소개됐었고 드라마 중에 3학년 비반 맞지? 김빠츠 선생님 거기에 레아다 줄고 이름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상대방 린치할 때 린치했을 때 나왔던 대사가 있습니다. 얼굴만 때리면 안 돼. 몸은 때려. 몸은 이 굉장히 유명한 대사. 야 마이오 코디야 나 코디. 한국말로 하냐면 야 깨끗 나온다 깨끗 나온다. 얼굴 때리면 얼굴 때리면 이게 상처 나니까 몸을 때려. 예, 그 드라마의 명대사거든요. 가우와 야 마이오. 근데 주권은 고등학교 때도 그러셨을 것 같아 실제로. 근데 공부는 잘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중학교도 사립중학교 들어갔어. 근데 그때 당시에 사립을 다닌다는 거는 집안이 좀 빵빵하든가 아니면 이게 공부 좀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이 누님이 좀 아팠어. 아파가지고 그 암에 걸려가지고요 이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여성에 관련된 병이잖아요. 자궁. 예, 그래서 아 내가 이때부터 여성에 관련된 그런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지역구에서 당첨이 난다. 당첨은 로또. 당선이 된 거 당선이 진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여성 관련 운동을 많이 해요. 자 DJ분이 골라주신 미아라 준코의 섹시 나이트 들어봤습니다. 나만 그치 보고의 미아라 준코 낙감은 흐름이 있어. 흐름이 있어. 어쩔 수 없어. DJ분은 일관성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자 미아라 준코의 섹시 나이트 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JBG 아카이브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곡들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참신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준비해서 계속 찾아뵙도록 자, 하겠습니다. 1년 고생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JBG!